자, 대한축구협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오후 2시 한 25분쯤 시작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클린스만 감독 교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있기 직전에 1시간 정도?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본인의 경질된 사실을 직접 올렸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또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렸고요. 그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K리그 8호를 언팔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도 댓글창을 열어두지 않은 채로 글만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본인이 이제 예우를 갖추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좀 과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이걸 올린 것은 상당히 좀 무례한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이기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헤르타 베를린 감독 하다가 페이스북으로 감독 그만둔다는 글을 올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갈 때까지 클 쪽이 감독님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발표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 뭐 다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일단 그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 부족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고요. 겸허히 질책을 받아들이면서 사과드린다. 협회는 아시안컵 마치고 대표팀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분석을 시행을 했다. 전력 강화를 여러 논의했고 오늘 협회 집행부와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표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 2026 국중미 월드컵 2차에선 당장 다음 달에 있습니다. 사령탑 교체를 결정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자체를 새로 꾸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아무런 뭐 식물위원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표팀 운영에 전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견제를 주지 못했던 그래서 이걸 과연 새로운 뭐 전력강화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힘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마이크 밀러 위원장을 앉힌 것 자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자리죠.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 전력강화위원장을 새로 앉히고 새롭게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다음 감독 후보를 결정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행 이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일단 오늘 경질이 됐기 때문에 그 후임 감독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찾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또 홍명보 감독이나 뭐 최용수 감독이나 황선홍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행을 할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김기동 감독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보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된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소속팀은 무조건 놔줘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서 K리그 팬들이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몽규 회장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줄 알았는데 협회 관계자가 제지를 하면서 좀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가진 않았고요. 일단 책임을 묻는 질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다. 축구협회에 있다. 원인에 대한 평가 자세히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약금 문제. 요것 때문에 해임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위약금이 한 60억, 뭐 코칭 스태프들까지 하면 뭐 80억 넘어가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될 문제다. 이게 감독의 규칙 사유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계약서에 뭔가 이렇게 좀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나? 아무튼 그러고 금전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회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이제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정몽규 회장이 단정적으로 잘 하지 않고 좀 여지를 남겨놓는 훈련된 저는 이건 인터뷰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재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지가 상당히 많은 금전적으로 기여하겠다가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아한 그런 화법이죠. 자, 전력강화위원장 논의도 아직 되진 않았었고 차기 사령탑 역시도 아직까지는 논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회장 사퇴 의향에 대한 질문이 돌직구 들어갔어요.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한 계획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오해라면서 좀 해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저는 회장을 그만둘 의사가 없다는 것에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고요. 사선 연인도 마찬가지고. 크리스 맹검 선임 과정에 본인은 알려진 것처럼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벤투 감독 선임 때랑 똑같다. 근데 벤투 감독 때는 잘했다고 해놓고 왜 클린스만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했는데 왜 뭐라고 하냐. 그리고 밀러 위원장이 이거 다 추리고 인터뷰한 거다. 저희가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죠. 뭐 밀러 위원장이 사실 네 저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애초에 후보군에도 없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임에 대해서 답이 나왔는데 사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건 아예 그냥 답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2018년 총회 때 사면임까지 제안하는 걸로 정관을 바꾸기로 했었는데 당시 문체부에서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걸 승인 안 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다. 이게 대답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탐문 취재를 했는데 사선 도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도 여러분 제가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도 해석이 가장학세로 나오고 지금 보면 KBS 기사에도 사선 도전을 포기했다라고 제목이 나갔던데 저는 전문기자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시도들 아시안컵 재유치 도전이라든지 중 국제기구에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선거 나갔던 부분들이라든지 여러분 사선을 할 생각이 없는데 피파 평의회 의원선거에 나간다? 그 임기가 더 긴데? 그러니까 정황으로 봐도 그렇고요. 정몽규 회장이 사선 연임 도전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답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한 말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지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얘기했겠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이미 그 대한체육회의 이제 경기단체 회의장 선거법에 보면 연임까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할 수 있어요. 4년 임기 두 번. 근데 이미 4년 임기 두 번이 2021년에 끝났고 그때 3선이 돼서 지금 3선 임기입니다. 원래 재선까지는 상급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선 3선을 했고 그 3선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인가를 해준 거고 4선도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5선도 가능하고 계속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멘트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도전할 거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전문교장은 명확하게 선을 긋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말 못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 3선할 때처럼 또 경쟁자가 없는 단독 입후보가 된다면 선거조차 없습니다. 선거 없이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승인을 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대한축구체육회에서 최종 승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 사퇴 의향은 없고요. 사선 연임 도전 계획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단 갈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전문교장 거치, 클린스만 감독 거치, 전문교장 거치 그리고 대표팀 내 선수들 간의 그 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징계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진상 규명을 해서 공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둔하는 이해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12월 26일부터 유럽에서 온 선수들은 1월 2일 3일부터 정말 긴 시간 동안 합숙을 했고 120분 정도 계속됐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모여있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었고 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싸웠고 뭐 왜 싸웠고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상처만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언론 팬들 모두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멘트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저희 소속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회사는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축구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 소속선수거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격정지를 하면 경기를 어디 가서도 못 뛰고 하여튼 이런 식의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선수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애둘러 표현한 것 같고 아무튼 대표팀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가 없고 차후에 대표팀 감독이 선임되면 그때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징계 시도나 징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후임 감독에게 좀 미룬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감독 경질 외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결론이 있는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협회장은 계속 있을 거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방패막이 전력강화위원장 아웃, 전력강화위원회 교체, 임원진도 추가적으로 교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현 집행부는 거의 그냥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상조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협회장이 만약에 임원회의에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면 그 밑에 있는 뭐 임원들이 진상조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위안무에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또 계속 얘기 나오고 당사자인 선수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계속 이 얘기는 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 요거는요 협회 차원에서 대표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루머만 계속 돌고 지금 막 카톡에 난리 났어요. 카톡에 무슨 뭐 이번 대회 진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어디는 무협지 수준으로 막 돌더라고. 이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왜 찌라시에 맡깁니까 우리 선수들의 안위를. 협회에서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뭐 좀 어느 정도 그 확실하게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클린스만 감독은 떠났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 그리고 그 감독을 선임할 전력강화위원회의 재편 요게 이제 아마 이번 주는 다 갔으니까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3월 달에 바로 이제 월드컵 예선이 있습니다. 월드컵 우리 본선 나간다고 무조건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번 아시안컵 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이 책임을 이게 지는 건지 아닌지 참 모르겠습니다. 급한 일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름 봤지만 그냥 나오기 굉장히 좀 찝찝한 그런 기분이라서 아, 어쨌든 잘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들리는 얘기 있으면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